어렸을 적, 저는 신의 존재하심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까지 배웠던 과학의 울타리에 갇혀서 진화론으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고 있던 안타까운 제 모습이지만, 그 당시 저는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와 닿았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 4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확률은 수학적으로 존재할 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계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계 부품들을 절구에 넣고 계속 휘젓다 보면 부품들이 우연히 잘 조립되어 하나의 시계가 될 확률이 수학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기 힘든 무언가 거대한 것이라면 괜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곤 합니다. 예전 저도 수만 년, 수억 년의 오랜 시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양한 암석, 바위 등이 녹아 흘러 섞인다고 생명체가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진화론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연속적인 진화의 증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순 있지만 다른 종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원숭이 종류는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를 가지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두 구절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자의 존재를 믿게 하였고,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상, 다음 단계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